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여러분. 안녕. 안녕. 하우이. 네, 오랜만에 하늘이 형이랑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모두들 외쳐 해윙.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에 뮤비를 찍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무사히 잘 맞춰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또 이제 뮤비를 이제 찍었으니까 얼른 컴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제가 또 머리를 잘랐잖아요. 아, 카트.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 셀카도 올린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나 있어. 아. 그 어제 팬카페에 어제 스케줄 하는데 사진은 그거 걸려도 된다 하셔가지고. 아, 어때요 여러분들? 아, 저는 이제 동인이가 자르는 거를 직접 이렇게 본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아, 맞아 맞아. 아,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벼운 건지 한 1년 만에 느꼈습니다. 와, 머리가 무슨 그런 뭐 윤택이지. 아, 예. 아까 머리를 이제 자른 게 이렇게 또 어색하시니까 아까 전에 누구세요라고 방금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확실히 이발을 하니까 조금 어려 보인다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 지금 2019년 V에 다시 보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한 1년 되려나? 그치, 1년. 1년 넘었지? 아닌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긴 머리를 가지기 전까지 포함하면 1년을 넘었지. 이게 점점 길러왔던 거니까. 대충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만에 이렇게 커트를 했습니다. 네. 안녕. 근데 눈썹도 그 원래 머리 염색을 하면 눈썹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눈썹도 했습니다. 티가 나나요? 또 지금 모자 써서 그렇지 또 밝은 갈색으로 또 염색을 해가지고 티나 확실히. 다운이 형도 눈썹 염색했는데 그게 그 머리가 주황색이라고 눈썹도 주황색은 좀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하긴 했어요. 아, 종훈이가 안 했구나 눈썹 염색? 응. 아, 했어. 아, 했긴 했어. 그때 나도 바르고 종훈이 형도 발랐는데. 근데 아마 머리가 엄청 밝아서 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하긴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쵸, 다운이가 색이 엄청 밝죠, 이번에. 갈색이었구나. 좋다. 형 언제 됐냐, 근데? 아, 형 노란 머리였잖아. 얼마 안 됐어. 뒷머리도 길렀네. 짧았잖아. 이때 뒷머리 내 밖에 없는데. 그지. 그랬어. 이 사람이랑 저랑 같은 사람입니다. 딱 나까지 나오네. 이번 노래 작곡 작사를 참여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수정을 거쳐서 노래가 나왔죠. 엄청 좋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형 금발도 그립다고 하시네. 금발? 근데 확실히 형 머리 노란색일 때 좀 더 소년미라 해야 되나? 소년? 지금도 소년? 소녀 같진 않지?
소녀는 아니지. 그럼 됐어. 어몽어스 게임 한 적 있어요? 아, 그 모바일 게임? 나도 없어. 하는 거 보긴 했는데 한 적 없어. 오늘도 어김없이 밸런스 게임인가? 아, 밸런스 그건가? 왜? 핫도그 핫도그 or 샌드위치? 아, 그건 거 같은데. 핫도그는 샌드위치인지 아닌지. 핫도그는 샌드위치는 아니지. 왜냐면 핫도그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샌드위치는 식빵? 샌드위치는 샌드위치지. 그러니까 차이, 빵 차이를 말하자면 핫도그는 그렇지. 길쭉한 빵을 원 빵을 했나? 뭐랬나? 아, 그 이렇게 생각. 어쨌든 아무튼 조금 다르죠. 수학을 좋아하니? No. 안녕 애니. 아, 나 TMI가 하나 있는데 제가 머리가 길 때 항상 머리 여기를 항상 넘기고 이렇게 묶고 다녔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휘어 있어 지금. 이게 예, 이게 조금 이렇게 휘어진 게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머리를 계속 이렇게 넘겨 있으니까 이게 그 결이 일로 들려가지고. 네,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좀 지나면 괜찮겠지. 올라. 올라. 아, 4분의 1. 아, 맞아요. 하늘이 형이 또 잘 불러줘서. 네. 감사합니다. 완전 봄 노래죠. 딱 근데 도입부부터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안녕. 일 끝났어요?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라이브에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Have you ate at? 뭐 드셨어요? 아, 아까? 저는 냉모밀을 먹었습니다. 저는 막국수 먹었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 아, 시원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냉모밀 같은 건 겨울에 먹어도 또 맛있고. 이열치열이 아니고 이제 이냉치냉? 이냉치냉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더라고요. 동피디 좋은 노래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최고.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동인이는 핸드폰 그 번호 저장할 때 동PD라고 돼 있고 동PD님. 맞아, 그 노래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노래 이제 쓰고 일단 들려줘야 돼. 같이 하려면 일단 들려줘야 되니까 일단 그 전날에 가이드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러놨어요. 불러놓고 그 다음 날 조금 수정을 하고 그 당일날에 하늘이 형을 불러서 아, 형 이거 같이 할래? 그러니까 하늘이 형이 그래 해가지고 언제 녹음할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녹음하려면은 일단 멤버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형 브이라이브 하는 날에 그럼 녹음하자 그렇게 해서 하늘이 형이 알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하늘이 형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점심때 알려줬는데 그날 저녁에 형 할 수 있지? 하고 그날 녹음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잘 불러줘서 또 한 방에 이게 됐습니다. 비하인드 진짜 당일에 지금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렸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날 녹음한다 하더라도 한 벌써까지만 녹음하고 뭐 싸비는 뭐 다음에 할 줄 알았는데 뭐 동인이가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비하인드.
그러니까 다음에 막 콘서트 하거나 온라인 콘서트 이럴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어쨌든 있을 때 뭐 그런 다훈이 형이 전화가 왔네. 바꿔 바꿔. 어디야? 카메라 가까이 오지 마. 심장 터질 것 같아. 아 심장 터지지 마. 이 거리 유지. 다훈이 형이 올 때 종량제 봉투 한 개 들고 와달라고 해서. 예. 아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진 않고. 아 그런 거 아마 이제 밥 먹지 않을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요. 진짜 이제 반팔 입고 다녀도 될 것 같고. 아 실제로 이제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확실히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심지어 지금 벚꽃도 지금 펴 있는 상태잖아. 그래가지고 좀 시간 여유가 된다면 벚꽃 구경도 좀 해보고 싶어요. 뮤비 촬영은 재밌게 잘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그 촬영 현장도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또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아마 또 뮤직비디오 올라오면 뭐 단체 라이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런 비하인드 이런 것도 있으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멤버들 다 있을 때. 맞아요. 그때 뮤비 촬영 날은 조금 추웠어요. 또 새벽부터 또 움직였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때 제가 셔츠 하나만 입고 왔거든요. 더울까 봐. 맞아 그 뜨거운 외투 챙겨 입자고 했는데 그 괜찮을 것 같다고. 아 그때 좀 추웠어요. 근데 감기는 안 걸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슬프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위로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저는 살짝 이렇게 하죠. 이제 슬픈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이 올라갈 때 가! 가! 이렇게. 아, 어떻게 위로받고 싶냐 이렇게. 아 그런 감정이 아예 오질 않으니까. 아 그냥 전부터 그냥 가라고. 가. 체면을 보는구나. 저는 조금 얘기하면서 좀 풀어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럴 때 있으면은 만약에 있어요 친구나 주변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랑 뭐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소통의 중요성 느꼈죠 저. 질문은 받지만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저녁 드셔야죠. 제 뒤에는 백결이랑 동인이가 있습니다. 한국인인데? 저까지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뭐 하나만 꼽자면은 블랙인 것 같아요. 블랙 말고, 블랙 화이트 말고. 그거 말고? 빨간색? 근데 뭔가 딱 하나의 가장 좋아하는 색을 고르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날 그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아. 이뻐 보이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아 12시 폴란드시네요. 폴란드 12시인데 아. 맞아 12시면은
이제 점심 드셔야 될 때인가요? 거울까요? 폴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우리 그때 그거 먹었잖아. 아, 음식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어쨌든 폴란드 가서 그때 호텔에서 먹었었는데 그때 그 공연 끝나고 사와주셔가지고 아! 아,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맛있게 먹었었어요. 네. 튀김 같은 거였죠? 좀 만두 같... 아 만두는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의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 맛있어요. 맞아 만두같이 생긴 거 튀김 아무튼 그거 맛있었어요. 네. 그걸 또 팀장님이 사주셨지.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본어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곤방와 아타시와 동인 데스 아타시와 하늘 데스 이즈모 다이스키 이마 겐기가 이네 피에로기 맞아 피에로기 피에로기? 맞아 이름도 너무 이거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피에로기 아무튼 그건 것 같아. 사자를 죽이려면 얼마나 많은 닭이 필요할까 여쭤보시는데 나도 지금 생각 중이었어. 사자? 사자 앞에서 닭이 아무리 많아도 사자는 거의 와 이거 뭐할 필요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닭은 이렇게 쪼는 거밖에 못하잖아. 사자는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고 상대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안녕 인도. 안녕. 내 코멘트를 본다면 손가락 보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 혹시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일본 요리는 진짜 반발이지. 너무 다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덮밥. 그 너무 덮밥. 고기 올라 그런 거? 난 규카츠. 규카츠. 아. 그때 그 돌판 돌 이게 조그만 그 1인용 다 개인 다 주셨 맞아. 있잖아. 그래서 거기 그 내가 구울 정도 내가 알아서 구워서 먹으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 규카츠 참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때 또 잘하는 집을 갔죠. 맞아. 지금 꽤 유명한 집을 갔어요. 신주쿠. 그때 한 입 먹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최고였어. 하이 파키스탄 안녕. 근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 맞다 내일이 토요일이야. 내일 금요일이야. 금요일이 사라졌네. 아 빨리 주말에 오고 싶나. 근데 주말에 비 온다 하던데요. 또 비 온대요 여러분들. 이틀 다 비 온다고. 아마 또 오늘 만우절이었지. 근데 우리끼리 저희 멤버들끼리는 뭐 거짓말 신경 안 쓰네. 그냥 뭐 4월 1일이었어. 저희한테 그냥 아 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나이 예전에는 그래도 막 장난치고 했었잖아. 그렇지. 한 3년 전 막 이때. 3년 전 오래됐네. 오늘 4월 1일. 4월의 시작. 4월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좋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4월의 시작을 하늘과 동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가.
아니 그거다 화면 조정 시간 이런 거 맞아. 근데 지금 벚꽃이 다 핀 건가요? 이제 좀 다 피고 지고 있을 때 아닌가? 아 근데 올해 벚꽃은 생각보다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 좀 벚꽃 숱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 풍성했던 것 같은데 좀 아무가 좀 좀 빈약해. 아 그런 것 같아. 맞지. 윙크 할 수 있나요? 윙크요? 네. 눈은 어딨나요, 근데? 보일까요? 아, 보이세요? 아, 여기 보이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안녕. 안녕. 저는 필리핀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되게 좋은 그런 가보고 싶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네, 우리 그레이스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러 가고 싶네요. 4월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컴백의 달이니까. 그렇죠. 아 생각해보면 이제 막 많이 남지도 않았네. 한 2주 좀 넘게? 그지? 네, 여러 나라에서 콘서트 하면 다 너무 좋지요. 그러고 싶고 여러 나라도 가고 싶고 한국에서도 여러 도시도 가고 싶고 뭐든 많이 하면 좋죠. 맞아. 개인 사진 빨리 보고 싶다고. 개인 사진? 아 저희도요. 개인 사진이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단체 사진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단체 사진은 어떠셨어요? 어제 올라온.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배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티아모. 티아모. 아니 우리 네이버 기사에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이번에 컴백 뭐 그런 그거 아마 그것 때문에 아시는 것 같아.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곡은 동인이가 작사 작곡을 참여했습니다. 트로트 황태자 같아. 난 일단 저희들이 일단 다 기럭지가 길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수트를 입으면은 그건 진짜 저희의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수트 핏이 시원시원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솔직히 이제 그 의상을 입고 백결이가 잠깐 이렇게 장난친다고 트로트 한번 좀 불러봤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또 진짜 직접 보면은 또 색감도 엄청 파스텔 톤으로 예쁘고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그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그 의상까지. 보여진 것 외에는 또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듣고 싶은 노래 있나? 상큼한 거? 상큼한 거 오케이. 상큼한 거. 쇼케이스 때요? 쇼케이스 때는 저희 노래를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하도 히트곡이다 보니까. 아, 저번 쇼케이스 때 태미가 깡 잠깐. 아, 잠깐 맞지. 아, 근데 뭔가 쇼케이스라고 하니까 좀 갑자기 설레네요, 또.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 보여드리고 싶네요. 30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 팬카페 공지가 아마 있을 올라있을 거예요. Hello Mexico. 아,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 때 이렇게 팬분들을 또 마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영광인 것 같아요. 팬분들도 얼마나 또 보고 싶어 하실지. 그치. 뭐 온라인도 뭐 물론 너무 좋고 온라인만의 그게 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은데 빨리 그게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대면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 초콜릿 들어간 아이스크림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 말씀인가? 오빠 민트나 초콜릿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뭐가 좋니? 계속 무슨 말이지? 민트나 아니면 그냥 초콜릿, 민트 초콜릿이나 아니면 그냥 초콜릿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중에 좋아하는 걸 물어보신다. 저는 초콜릿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중에서 엠초? 엠초 아니야. 난 빠삐꼬. 아, 빠삐꼬. 빠삐꼬 맨날 먹었지. 맞아, 어릴 때 많이 먹었지. 너의 음악을 사랑해. 저희도 그레이스 사랑해. 맞아, 오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나올 때 뭔가 트레이닝복 말고 조금 봄이니까 조금 산뜻하게 입고 싶은데 또 막상 그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나오면 연습하고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한 게 제일 좋잖아. 그치, 그치. 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스케줄이 좀 입고 싶네.
사복을 잘 안 입어서. 그냥 사 트레이닝복 말고 사복 입은 게 입은 게 거의 막 주말에도 그냥 막 잠깐 편의점 가거나 이럴 때도 트레이닝복이고 연습실 나올 때도 트레이닝복이고. 그래서 어제는 조금 많이 어색했어. 맞아. 근데 좀 밤에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오전에 오전 아침이 좀 추운 것 같아. 한 조금 쌀쌀할 수 있지. 한 7시, 8시 그때쯤. 그때쯤 되게 춥던데. 맞아. 근데 이제 또 한 11시 어, 넘어갈 난 넘어갈라 말라 그때부터 또 막 되게 덥고 서서히 풀리면 이제 진짜 한 2시, 3시쯤 되면 최고 기온 22도? 네, 아까 저녁 둘 다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좀 많이 든든하신 것 같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든든했어.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냐면은 언제 똑같이 저희들은 9시 일어나서 잠은 뭐 다르긴 한데 다른데. 근데 나 요즘은 좀 일찍 자는 편인 것 같아. 좀 늦게 자면은 한 12시? 아, 늦게 자면 한 2시? 아, 2시. 근데 한 12시쯤엔 자려고 하거든. 거의 다 비슷해요. 네. 아, 죄송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채팅에 글을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저도 사랑해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연기가 그때 뭐 성대모사 있잖아 우리. 어, 다 같이 봤거든요. 솔직히 민기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 나도 이거 합 내가 합장 아 몰라. 그냥 아 많이 안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 아닌가? 아, 잘 모르겠네. 근데 막 연기력이 막 완전 이러면 뭐 이러도 돼? 아 싫어하는데. 아, 솔직히 민기는 좀 많이 똑같았어요. 맞아. 민기 좀 아, 나 진짜 많이 한다고? 아, 그래요? 아, 또 팬들이 아 그치 팬분들 더 더 다 아시겠지. 컴백한다고 하는데 축하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그 영상은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한국 춥나요? 아니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그냥 진짜 옷 이쁘게 입기 딱 좋은 날씨긴 해요 지금. 정말 뭐 지금 이렇게 나가도 맨투맨 한 장 입어도 절대 안 추운 날씨, 시원한 날씨. 어, 근데 출근할 때 안 추워? 나는 괜찮아. 시원해. 아, 네, 그거 있었어. 이제 머리를 자른 좀 됐잖아. 그래도 그 루비 전에 자르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사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거 최대한 가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후드를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고 하면은 너무 더운 거야.
아, 그치. 그게 어, 좀 그래서 빨리 공개가 되면 그냥 좀 시원하게 다니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좋네요. 고생했다 진짜. 고생이 많았어. 머리카락 진짜 많았다 이거. 어, 머리를 잘라도 참 고생이었는데. 아닌가. 다운이도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죠. 머리색이 너무 또 다운이가 좀 튀는 거를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멤버 중 한 명이라서 항상 모자 써야 되고 그래요. 주황색 머리면은 진짜 좀 불편할 것 같긴 해. 어, 무대나 이렇게 딱 그걸 했을 때는 어, 되게 이쁘지만 그냥 일상에서는 좀 진짜 같이 걸어가면은 시선 집중이 돼요. 다운이한테 막 흔히 보이는 색은 아니니까. 차라리 탈색 머리면 괜찮은데. 머리 말리는 시간 엄청 짧아졌죠. 그렇죠. 머리를 어 그때 말릴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한 5분 걸려나? 5분? 3분? 아 지금? 아니 머리 길 때? 훨씬 더 걸려. 진짜 이게 완전 말리려면은 완전 말리면? 완전 노래 어. 머리 완전 말리려면은 되게 막 시간을 잰 적은 없는데 그런 적 엄청 많았어. 계속 드라이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 드라이기 전원이 꺼진다 해야 되나? 막 열 받으면 알아서 그 제자 그런 적 많았고 말이 엄청 어렵지. 그래서 완전 이렇게 말린 적이 없어. 그 샵에서 말고 계속 쓰고 있어. 항상 조금 살짝 촉촉.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마사가지고 대충 이러고 있으면 그 알아서 좀 말려지니까. 잘 때 혹시 안 들었어? 잘 때 이미 머리카락 진짜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뒷머리만 긴 것도 아니고 아 옆 뒤 다 내 머리를 묶고 자기는 좀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묶고 자면 걸리지. 어. 그 앞 그냥 묶고 자면 좀 당기잖아 머리가. 그래가지고 풀고 이렇게 그냥 올리 이렇게 쫙 올린 다음에 이렇게 베개 이렇게 딱 비고 자는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긴 상태시잖아. 더 짧은 분도 계시겠지만 머리가 좀 길면은 안 불편한가요? 내가 그렇게 길러본 적이 처음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좀 여성분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진짜. 혼자 길러봐. 나? 아우 난 자신 없어. 선이 뒷머리 좀 길잖아. 어. 여기서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 나도 일본에서 머리 한번 묶어봤지. 아 그때 머리 길었잖아 그때.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아주 괜찮. 건강이야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건강은 뭐 없습니다.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그치?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네. 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와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한 생일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 짧으면 머리가 뻗치니까 오히려 관리하기 어렵잖아. 어. 아, 그래서 아예 기르시는 건가? 아예 기신 건가? 부산 친구들이 부산은 벚꽃이 만발했다에 함께 꽃구경 가보셨네. 아. 근데 부산이 확실히 더 따뜻하긴 하니까 그럴 때가 되긴 했어. 부산은 뭐 어디든.
이쁜데 많을 거야. 맞아.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이제 그 뮤비 찍고 나서 어제 사진 올리기 전까지는 잠깐 그 라이브를 하기가 좀 그랬으니까 이걸 오픈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다가 이제 어제 사진 올라가고 이제는 이렇게 일상에서 또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소통해요. 많이 와요. 오빠 많이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동현 오빠는 잘 지내는데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연락했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동현이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아 더 좋아졌어요. 제가. 나중에 진짜 우리 중에 몸 제일 커지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 또 잘 챙겨 먹겠습니다. 네. 아 뭐 할 뭐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어. 뭐죠?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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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아 짱아가 이제 이 4월이 됐잖아요 지금. 전역하려면은 1년 1개월 1년 1개월만 더 기다리면은 저희 그 1년 1개월 맞지? 22년 5월 아니야? 저녁이? 4월인가? 언제? 10월에 했잖아. 그랬어 몰라. 어쨌든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주시면은 짱아가 오니까 우리 같이 기다려요. 와 1년 1년도 금방 갈 거야.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저희한테 종종 연락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가 들어간 거 아니라서 생각했다. 동현이는 정말 엄청 안 할 것 같아. 의경이잖아. 의경이니까 뭔가 바깥 그 현역으로 가신 분들이랑 의경 그 의경분들 그래도 조금 더 사회랑 가깝잖아. 그래서 더 뭔가 좀 막 나가고 막 빨리 전역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아예 군 부대에 있으면 그런 생각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사회랑 이제 조금만 그 접촉이 있다 보니까 동현이 화이팅. 안녕. 아 내일 모레 생일이세요? 어. 축하드립니다. 예 네,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이 이제 또 다가오시고 생일 분들이 또 많으시네요.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내 마음속에 살아요? 제 집이 거기니까요. 채팅에 한번 놀라고 멘트에 한번 놀라고. 맞아. 좋아. 당신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애? 아니 오늘. 오늘? 오늘 생애라고 하면 너무 갑자기 거창해지고 그냥 오늘 정도? 오늘 무슨 일이 좋았지? 지금이라고 해야지. 아! 어떤 오늘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 뭐였어요? 아 전 지금이에요. 어 왜요? 왜냐면 그레이스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어...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네요. 아, 고마워. 네.
수다 떠는 거 고생하셨어. 올라. 올라. 이번 주도 주말에는 뭐 할 계획이신가요? 주말? 아, 또 비가 와가지고 비도 오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비 오니까 수영 좀 하고. 아, 네. 수영 좀 하고. 수영하고 바로 샤워하면 되겠네. 그리고 서핑도 좀 하고. 오르막길 보면서 서핑 좀 하고. 아, 이렇게 물이 좀 있어야지 서핑 하지 않나? 어, 마이애미 가면 또 많이 할 거니까. 하늘도 좋아해. 좋아. 아, 틱톡도 잘 보고 계시대요. 아. 또 틱톡을 또 자주 하자 해서 저희들 최대한 꾸준하게 올립니다. 당신은 소울메이트를 믿습니까? 소울메이트를 믿냐고 그게 무슨 말이죠? 소울메이트인 친구를 믿냐고 아니면 소울메이트라는 것 자체를 믿냐고 이런 거.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전 다 믿습니다. 다. 하늘아, 당신이 내 핸드폰 충전기인가요? 당신이 없으면 난 죽을 테니까 충전기세요. 하늘 씨, 얼마든지 충전해드리겠습니다. 내 꼭부터 다녀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을입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뭐 항상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한을입니다. 해외 콘서트 다니면 참 많이 들어요. 한울도 많이 듣죠. 아, 한울도 많이 듣고요. 아, 제 좀 어려워요, 좀. 그럼 뭐가 더 좋으세요? 어떤 거? 하늘이라고 불리는 게 좋아요. 하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하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그냥 발음이 좀 편해서 바로 한을 막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한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팬분들도 더 편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또 대표님께서 또 뜻을 지어서 늘 주셔가지고 한을 갑자기 바꾼 것 같은데. 근데 그 저희는 뭐 당연히 저희는 안 헷갈리는데 그걸 또 더 안 헷갈리는 이유가 하늘이 형이라고 부르는 평소에 부르질 않아가지고. 근데 맨날 전 진영쿵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영쿵. 진영쿵이라고 부르고 진현이 형 진영쿵 그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무대에서나 무대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그 막 인터뷰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지. 가명을 써야 되나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가끔씩 아마 허령이 형이고 허령이 형이라 해야 되는데 아 연기 아 허령이 형이요. 아 잠시만 끊었다 다시 갈게요. 아직도 예명으로 부르는 게 익숙하진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동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딱 익숙한데 내가 막 내가 형한테 하늘이 형, 민기한테 의연아, 오 아직 어색해. 조금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나 그런가? 어. 나도 그냥 저도 조금 본명을 부르는 게 좀 좋아가지고 저희들 표할 때 좀 편하게 있을 때는 본명 보드 게임 or 모바일 게임. 보드 게임이 막 재능가 이런 건가? 뭐 부르마블 그런 거. 그럼 어디 놀러 갔을 땐 보드 게임? 난 보드 게임. 근데 뭐 핸드폰 게임을 저는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형 핸드폰 게임 안 하지? 보드 게임 정도? 영화 해주세요, please. Hello. My name is 동이. My name is 한울. Nice to meet you. 형이 정말 어린애 같은 거 알아? 너 형을 돌보고 싶어. 아니야. 이거는 너한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 아니야. 형이 어떻게 알죠? 형은 어린애 같으니까. 어린애는 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지, 하영이 형이. 난 백노래에서도 난 어린이처럼 그거 하잖아. 하영이 형도 자기가 말했어요. 형님 말했는데 애기 같진 않대. 나 같은 마티 형이니까. 근데 걔 막 우리가 장난치고 막 마티 형을 막 맞네 이 말 하면서 했는데 삼겹살 먹는데요. 우와. 저도 가도 되나요 혹시? 혹시 자리 있나요? 그 두 자리만 좀. 혹시 거기 두 명이면은 그 5인 이상 안 되잖아. 혼자 드시진 않을 거 아니야 삼겹살. 그지. 그럼 최소 두 분이실 거라지. 그러면 우리가 가면은 5인 딱 맞지? 안 걸리니? 아 저희가 맛있게 구워드릴 테니까 자리 맞죠. 아 맛있게 드세요. 아 삼겹살. 삼겹살 좋죠. 솔직히 목요일엔 삼겹살이지. 금요일도 삼겹살, 토요일도 삼겹살, 일요일은 소고기. 어 좋다. 고기가 좋아.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근데 물냉도 맛있어요. 아 아니. 냉면은 비냉. 비냉이다 진짜. 잔치국수 김치말이국수 둘 다. 김치말이는 좀 시원하고 잔치국수는 뜨끈하잖아. 근데 국수는 또 소면이니까 양이 좀 작을 거란 말이야. 둘 다 드시는. 난 잔치국수. 부먹 찍먹 먹. 아 근데 요새 또 추세가 또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부먹 찍먹에 대해서 좀 부먹 쪽으로 좀 빠지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만약 부먹 찍먹을 만약에 나눠야 되는 상황이야. 나 몇 명 있는데 그럼 그 반은 붓고 반은 빼놔가지고 소스 남기면 찍어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근데 또 음식마다 또 다르다고 하대요. 부먹이 좀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 찍먹이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 솔직히 난 찍먹이 더 좋긴 한데 찍먹이 더 좋긴 한데 부먹도 나쁘진 않아.
그냥 음식 자체가 맛있으면 뭐 뭐든 그 꾸덕함도 또 맛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로맨틱 드라마. 둘 다 좋은데 이거. 로맨틱 드라마가 뭐지? 어떤 걸 어떤 게 이게지? 사랑에 관한 뭐 그런 드라마. 애니메이션 진짜. 둘 다. 아 이거 진짜 못 고르겠어. 둘 다 봐. 컴백하면 뭐 제일 하고 싶으세요? 컴백하면? 만 활동. 딱 뭐라기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활동. 콘서트가 그립네. 민트 초코 좋아해요? 그냥 뭐 없으면 좋고 있으면 그냥 있고. 저도 뭐 다음이가 함께 하죠.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뭘 더 좋아하는? 나는 개. 강아지. 난 둘 다 비슷한 거. 딱 뭐가 좋다, 뭐가 싫다 이런 거. 많은 활동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솔직히 저희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했는지 시간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보이지가 않네. 보이지가 않아. 아 이제 켜졌는데 막. 아닐 건데. 그건 그레이스 분들도 시간을 확인하실 거 아니야.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형은 아침형 인간이야 아니면 밤형 인간이야? 아니야 하형인가? 라인. 형 아침형이야 밤형이야? 저녁형이야 아침. 밤? 아침? 다 아침이지 않을까? 활산의 병원? 대부분 다 아침형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그 하시나요? 배그요? 배그 그 처음 나왔을 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좀 해보고 그 뒤로 안 해. 저도 안 합니다. 오빠 손은 흔들어. 다 보고 있답니다. 지금 봤어요. 한 시간 더 해주세요. 네? 다음에도 할 거예요. 한동으로 다시 찾아올 거예요.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집중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뒷머리가 너무 깔끔하게 너무 기분이 좋아. 나 또 머리가 조금 반곱슬이었잖아. 나 반곱슬이잖아. 그니까 이제 그날 머리가 다 다르게 말려지니까 묶을 때 엄청 이렇게 된 날도 있고 엄청 이렇게 된 날도 있고 막 그거를 내 눈으로 안 봐서 너무 좋아. 근데 긴 머리도 세팅할 때는 되게 예뻤거든. 예뻐. 되게 예뻤는데 잘 어울렸어. 평소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너무 오랜 시간을 기르다 보니까 짧은 머리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좋고
그래도 확실히 머리를 짧은 게 편하긴 해. 편하고 깔끔하고 깔끔해 보이고. 또 팬분들은 또 길러라 잘라라 좀 반반이잖아요. 자른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르니까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일단 지금 자른 머리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도 좋았는데 짧은 거 보니까 더 좋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너무 쉬워. 아, 형 그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러브킬러 찍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저번에 그게 최고였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사랑합니다. 조금 더 없나요? 아, 좀 좀 짠 거 같은데. 사랑해요. 아, 근데 그 러브킬러도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팬분들이.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막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사랑해요. 검정색 셔츠 아니면 회색 셔츠? 회색 셔츠를 입은 적이 있나? 회색 셔츠? 나 회색 셔츠는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은색. 나도 회색 셔츠는 안 입은 것 같아. 저도 검은색. 펜트하우스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펜트하우스 한 번도 본. 엄청 재밌다고 하고 엄청 많이 보시던데, 저는 원래 드라마를 막 보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응답하라 1994 이후에 본 드라마가 없어요. 아,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도 아예 다 끝나고. 이게 원래 그거잖아. TV 다시 보기로 보려면은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3주일? 아, 그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지나야지 그걸 그 무료로 볼 수 있잖아. 아, 알지? 이태원 클라스 할 때는, 할 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막 재밌다 재밌다 약간 좀 궁금하게 됐어. 그러고 이태원 클라스가 끝나고 좀 한참 있다가 그때가 아마 휴가였나? 고향에 있을 때였는데 그러면 하다가 TV 볼 거 없나 해가지고 아 그럼 그거나 한번 봐볼까 했는데 그거 다시 보기에 있는 거야. TV 거기에. 그래가지고 끝까지 3일 만인가? 다 봤어. 몇? 18화까지 나왔었나? 뭐, 아 그건 기억 안, 기억 안 나. 3일인가 4일 만에 다 봤어. 아 내가 안 봤어. 안 봤어? 난 그 웹툰으로만 보고 드라마 안 봤어. 난 그 본 줄. 응, 나 안 봤어. 내 얘기를 좀 경청해주고 있길래. 뭐든 경청해야지. Do you like mint choco ice cream? No. 너무 단호한데? 아, 뭐 민트를 늘 얘기하지만 먹으면 먹을 수 있고 뭐 그러는데 굳이 사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집어 먹지도 않는 그냥 그 정도. 되게 팬분들이 민트를 좋아하시나 봐. 응, 민트. 항상 뭐 음식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민트인 것 같아. 민트 초코 좋아해요? 진짜 맞아요.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 컴백 노래 춤 어렵냐고요? 어려운 것 같아. 춤이 재밌지.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안 쉽다면 안 쉬울 수도 있고 안 어렵다면 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쉬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참 네. 반반이에요. 컴백
엑스포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알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개인 사진도 보실 거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또 다른 그 단체 사진도 올라온다 공개돼 있고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 멜로디 그것도 적혀 있었고 보니까 영어 버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한국어 버전이 적혀 있으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서 미안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혼자 기다리면 좀 힘들겠지만 우리 저희 같이 기다리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봅시다. 컴백 기대해 주세요. 형은 천사야? 응? 당신은 형은 천사입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형한테 약간 질문 같거든. 아니야 아니야 형이 형이. 왜냐면은 당신은 천사입니까? 여덟 개잖아. 형 28이잖아. 너무 아니야 아니야 너무 딱 맞아. 이거는 형 그거야. 천사 같아?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머리 공개했으니까 셀카 자주 올려줘. 저희가 또 그 SNS는 이제 저희가 막 그런 것보다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때까지 저희가 SNS를 막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 SNS를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 이제 계시게 돼가지고 저희가 막 개인적인 일상 막 그런 것들은 그 다음 카페로 네 저희가 많이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페 많이 가게 해주시고 네 카페에서 좀 더 많은 이렇게 소통을 또 해봅시다. 유얼 엔젤 엔젤 하니까 더 생각나는 그게 있는데 제발 그 저희가 이제 그 퇴근을 하고 숙소로 가는 길에 뭐뭐 엔젤 이렇게 적힌 카페가 있어요. 아. 그 간판이 있고 한데 그래서 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건물이 이렇게 여기 뭐뭐 엔젤이 적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살짝 뭐지 어느 시선에서 보면 글자가 다 안 보이는 그런 그 각도가 있어요. 앞에 건물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뭐뭐 있고 A 뭐지 A N G 이게 그거만 봤어요. 그래서 앙 앙 아 엔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맞다 아 기억나. 처음에 앙 적혀 있길래 앙 뭐지 앙 하고 그 G G E N 돼 있으니까. 안개로 안 엔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뭐냐 그 조각 케이크 전문집 거기요. 네. 너무 좋겠죠.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 간판 때문에 그 가게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를 또 은희가 진짜 좋아하죠. 어? 민규 간 적 있어? 응 민규랑 그 종훈이랑 나 아 형 간 적 있어? 거기 말고 다른 아 똑같은 아 체인이야 거기도? 어 아 앙? 앙? 거기 맛있어 케이크를 먹으면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얼마큼 행복해? 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야? 아람 안녕. 안녕. 조금 신나는 노래를 한 두 곡 정도 더 듣고 저희가 오늘 브이라이브를 마무리해 볼까요? 그럽시다. 쇼케이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응원할게요. 꼭 네. 꼭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이따 30명 이렇게 딱 제한이 생겨버리면 진짜 이거를 하시는 입장으로서 엄청 초조할 것 같아. 맞아. 그냥 딱 해가지고 바로 그 로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딜레이가 걸릴 수도 있고 한 거잖아. 뭐 통신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두 화이팅. 진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왜? 나 이제 들었어. 롤링 춤 알아요? 좋아요. 우리 그 예전에 저번에 혼자 브이라이브 할 때 그 얘기를 한 드린 적 있는데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인가 데뷔하고 뭐 어쨌든 그때 우리가 운동하거나 막 몸풀고 할 때 롤링 노래 많이 들었었잖아. 우리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엄청 유명해지니까 막 그 기분도 좋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너무 신나는 노래여서 이게 왜 이렇게 잘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네요. 축하합니다. 처음 군대 있을 때도 유행 하셨어? 그때 롤링이 없어. 그쵸. 왜냐면 형은 군대라고 하면 7년 전 아니에요? 그쵸. 네. 다음은 운전만 해요? 아이, 하늘이한테는 운동만 해. 운동만 해. 호랑이나 사자? 둘 다 무섭습니다. 난 호랑이. 왜? 아니까 사자. 난 호랑이. 호랑이가 좀 더 멋있어. 그럼 사자는? 사자도 멋있긴 한데 그냥 호랑이랑 비교했을 뿐. 그럼 사자는 뭐가 돼? 사자가 되겠지. 그럼 이제 형 보고 호랑이라 불러야 돼. 호랑이 멋있다. 그지? 그럼 형 꿈이 장래희망이 호랑인 거야? 아, 호랑이가 된다고? 근데 온몸에 털 주황색으로 생기고
이 날카로워. 한번 아 한번 그 뭐지 콘셉트 팬더에 나오는 그 호랑이 있잖아. 아 그냥 호랑이. 그냥 호랑이. 그 야생에서 막. 그냥 사족보행하는 호랑이. 아 그래? 형 꿈이 그럼 사족보행하는 호랑인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찾아가서 좋은 거네.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되게 귀엽다. 난 햄스터. 햄스터 귀엽. 아 근데 뭔가 일단 우리가 브이라이브가 이제 끝나면은 정리하고 우리도 퇴근할 거 아니야. 그거 밖에 날씨가 엄청 좋을 거 아니야. 기분이 좋네. 진짜 날씨 좋은 날에 진짜 어디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 너무 아쉬워. 그 이제 아침에 오전에 운동을 하고 밥을 이제 포장을 해서 와요. 저희가 이제 점심을 연출해서 먹는데 그 포장한 걸 이제 가지러 가잖아. 그때가 너무 좋아. 그때 진짜 화창한 날씨. 하루 중에 유일하게 그 낮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 좀 그 나가서 광합성도 좀 하고 먹거든. 막 겨울 이럴 때는 막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막 춥고 귀찮고 하니까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막 가위가위바 하거나 막 게임해서 막 갔다 오기 이런 게 했는데 이제는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살살 걸어 갔다 오면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려면 번역기를 사용했어. 사랑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아, 노래 없으니까 진짜 심심하다. 네. 그럼 형 장래희망은 노래 뭐야? 그지? 가수. 네, 아무튼 오늘 V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최고. 끝인가요? 다음에 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무야호.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가 컴백을 기다리시면서 많이 좀 심심하시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더 소통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상 동인이하고 호랑이가 꾸민 하늘. 네 여러분 오늘도 빠이빠이.